안녕하세요. 피겨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아인스의 탑5. 오늘은 주제를 무엇으로 정했느냐? 오늘 정한 주제는 눈물 쏟게 만드는 작품 탑5를 준비해봤습니다. 작품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봤던 것들에서 선별을 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순위 또한 제 개인적인 평가라는 점 또한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5위. 자, 반쪽 다리 떠오르는 하늘. 하시모토 츠무구의 라이트 노벨 원작입니다. 짧은 애니메이션과 실사 영화판도 나와 있는 작품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라이트 노벨을 추천드리도록 합니다. 이야기는 A형 간염으로 입원한 주인공이 다른 변동의 환자의 말상대가 되어주라는 간호사의 소개로 만나게 되면서 둘의 이제 알콩달콩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여주인공의 성격이 좀 초반에는 극악해서 좀 많이 막막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지만 이후 이 여주인공의 자세한 내막과 함께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서 막바지는 솔직히 좀 씁쓸하게 결말이 지어집니다. 직접적으로 언급은 없지만 앞서서 나왔던 내용들 때문에 과연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어느 정도 앞서 볼 수가 있는데요. 내용상 상당히 일상적인 이야기로 비집고 들어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엔딩 부분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짠한 느낌을 줬었습니다. 4위, 암살교실. 동명의 코믹스가 원작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애니메이션으로 접했고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이 사회선생과 이 학생들의 암살을 빙자한 학원 일상물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후반까지도 약간 이제 시리어스 같은 내용물도 담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라이트한 느낌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마지막 졸업 장면만큼은 감정은 상당히 돋아오르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삽입 때 BGM까지 절묘하게 연출이 되면서 이 학생들의 안타까움이 배가 되어 돌아왔죠. 사람에 따라서는 그냥 감동적이다 라고만 느낄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나름 심금을 울리는 장면이었고요. 이야기의 마무리로 해서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3위, 에어. 키사의 동명 게임이 원작인 애니메이션입니다. 게임은 해보지 않았고요. 전 애니메이션으로 접했습니다. 이 특유의 그림체 때문에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심하게 갈릴 수가 있고요. 이 애니메이션 자체도 이 스토리가 상당히 압축되어 있는 전개인데다가 내용 이해도 좀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줄거리는 일단 하늘의 소녀를 찾아 홀로 여행을 하는 이 청년이 마을에서 만나 소녀들과 얽히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장면만큼은 상당히 인상 깊은 장면으로 상당히 울컥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이 해당 담당 성우분도 이 난소암 투병으로 40살의 젊은 나이로 고인이 되는 등 이 뒷이야기까지 상당히 씁쓸하게 남겨줬었고요. 이 에어의 마지막 장면 상당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안 보신 분들이라면은 내용 이해는 좀 어렵겠지만 마지막 장면만큼은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위, 4월은 너의 거짓말, 4월구라. 동명의 만화가 원작이죠. 저는 애니메이션으로 봤습니다. 신동 피아니스트라 불렸지만 어머니의 죽음으로 트라우마가 생긴 주인공이 이 자유분방하고 개성 넘치는 이 바이올리니스트 여주인공을 만나면서 변화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쪽도 결말 쪽에 상당히 슬프게 인상 깊게 남은 작품이었죠. 중반 이후로 급 시리어스해지는 전개였고요. 결말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씁쓸했습니다. 이야기 전개상 필요한 장치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상당히 씁쓸했었고요. 특히나 이 4월은 너의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엔딩까지 다 보고 난 뒤에 이 2기 엔딩곡의 가사를 곱씹어 보면 상당히 비극적으로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슬픕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느껴보시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1위, 현재까지 전개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예상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1위는 개인적으로 클라나드 뽑겠습니다. 키사의 게임이 원작이죠. 저는 애니메이션으로만 접했고요. 이 주인공과 여주인공의 인생사를 그렸다고 봐도 무방한 내용입니다. 1기는 무난한 학원물 느낌이었으나 2기로 넘어가면서
가족이라는 것이 점점 부각되기 시작을 하고 정점을 찌르는 것이 바로 이 우시오 스토리가 나오면서부터죠. 이 우시오 관련 스토리의 장면, 그리고 이어지는 이 주인공과 아버지의 관계 스토리 등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 BGM과 내용, 연출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사람 눈물 쏟게 만들었던 바로 그 파트입니다. 이쪽도 그림체 때문에 호불호가 갈린다고는 하고 있긴 하지만 스토리만큼은 정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기는 솔직히 내 배경 이해용으로 넘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메인은 2기부터라는 점, 애프터 스토리 중후반 그때부터 아주 그냥 눈물 쏟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면들, 구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개인적으로 눈물 쏟게 만드는 작품 탑5를 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구성이고요. 작품의 레인지가 범위가 상당히 넓은 만큼 비교적 최근에 봤던 것들 위주로 선정을 했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물론 고전 명작을 비롯해서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봤던 것들 위주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요소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준비를 할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추천,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